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래의 남편이나 남친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야, 그것이 무엇일지 달달한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거는 잘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달달한 걸잘 몰라가지고. 네.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면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타로가 될 거고요. 힘내라는 응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부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만요. 오늘의 선택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는 네 개고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달달 버전이고요.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여황제, 그리고 여기 황금의 여인이 가장 눈에 띄는 타로입니다. 자, 외로움과 여신의 타로가 있고요. 든든한 지팡이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황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미래의 남편이냐 남친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달달 버전으로. 자, 요런 거 있죠? 오빠가 다 해줄게.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분은요, 지팡이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신의 타로가 있으니까 매우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분을 상징하는 타로는요, 황제예요. 그것도 그냥 황제가 아니라 여기 황금의 황제입니다. 그 얘기는 능력자라는 얘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눈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의 타로가 여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다섯 개의 황금의 동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여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또 황금의 타로고요. 여기도 여신이고요. So sweet하게, soulmate입니다. 예. 오빠가 다 해줄게. 예.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매우 금전적으로 안정되신 분, 그리고 비즈니스나 일에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신 분, 조금 연상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나타나는 순간 소울메이트 말 그대로 이분들한테 여러분은 여신이에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냥 한없이 사랑스럽대요. 여러분들이 설사 조금 화를 내는 것까지도 예, 이분들은 다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뗏목과 예,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뗏목이 예, 혼자 이렇게 떠 있고요. 예, 요 사내가 고개를 파묻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자, 이분은 예, 여러분들의 예, 아쉬운 부분을 다 채워주실 분이시고요. 그만큼 예, 이해심도 넓고요. 능력도 받쳐주신 분이신 거예요. 살짝 여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조금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없으시는 거예요. 뭐 눈이 높다, 뭐 나는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자, 여러분은 솔직히 조금 눈이 높아요. 예, 기대치도 높고 예. 그리고 굳이 조건을 따진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뭐 외모만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예. 자신의 인생을 정말 빡세게 사셨어요. 예. 열심히 사신 만큼 예. 또 그런 분을 찾는 거는 그죠? 당연한 거고,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살짝 연상이시고요. 예.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 소울메이트처럼, 예. 여러분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낮추지 마시고요. 살짝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예,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다 맞춰 주실 분 옆에 친구처럼 잘 있어 주실 분 예, 나타납니다. 그런 분이 예, 황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걸 못 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분이 예.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이고 남친입니다. 찐 남친, 찐 남편. 예.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가볼게요. 자,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여러분, 자, 눈높이 절대 낮추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요. 자, 황제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한테 여신이고요. 자. 광대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소울메이트. 자, 능력자분이 예,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 예. 가만히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고요. 자, 황제와 광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빠가 다 해줄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하네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미래의 남편이나 남친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달달 버전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 선택지는 여기 이렇게 차한 잔의 여유를 상징하는 타로와 이해와 용서를 상징하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요 고슴도치 여러분을 향한 칼 시뻘건 이 정체를 암시한 정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뻘겋다는 건좀 부정적으로
일이 잘안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시뻘건 눈동자에 곰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저 문제거리를 암시하지만 고춧가루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거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 타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일도 잘안 풀리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무너지는 집이니까 상황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고 짜증이 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런 여러분을 이렇게 멀리서 염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사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살살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분노에 차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 생각은, 뭐라 그러죠? 여왕인데, 상황은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노에 있고,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뚱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게다 표정에 드러나지 않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시고요. 자, 그리고 고슴도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또 해소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은 차한 잔의 여유를 선사하실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고, 요 황금의 동전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7개의 황금의 동전인데요. 자, 어머니의 타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황금의 동전은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이라고 또볼수 있지만, 자, 그만큼 이해심이 넓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충분한 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겠죠. 자, 이해와 용서라는 요 타로가 로맨스엔젤 요 모든 의미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 우리 자기 이랬죠요? 오구오구 그랬구나.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민해져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힘들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표정이 찡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좀 틱틱거린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를, 자, 이분들만큼은 다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뭐,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자, 이해와 용서입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차한 잔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기 이랬죠요? 오글오글 그랬구나. 뭐 이런, 옆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실 분이세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무너지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허해요. 그런 공허한 마음을 지금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섣부르게 무언가 가르치려 한다거나 선비라고 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달래주실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포기해라. 포기해라로 나왔는데요. 자, 이 의미는 뭐 이 만남을 이 사람을 포기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시뻘건 타로. 예, 그리고 예, 요렇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고 자, 그게 여러분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조급한 마음을 포기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예. 이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좀 보듬어 주면서, 예, 좀 조급한 마음은 사라지실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예, 이분들이 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 장이 이랬죠요. 오구오구 그랬구나. 예. 그냥 말 없이 달래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큰 위안을 받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미래의 남편 혹은 남친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달달한 버전이고요.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미래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달달하게. 제가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힘들었지?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남편이 예, 여러분들에게, 예, 그리고 남친이, 예, 그 텔레파시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자, 힘들었지? 예, 조금만 참어.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라는 말을 막 보내고 있어요. 자, 느껴지시나요?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빵빠레를 울리는, 자, 그런 시기가 임박해 왔다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고요. 여기도 토끼가 또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타로가, 자, 요 타로는요, 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우주는 완성과 목적 달성, 이미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의 세상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그 시기가 임박해 왔다는 말을 이분이 해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자, 나침반은요,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고, 요, 달의 뒷모습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자, 이두 장의 타로는요, 변덕과 변화, 변심 등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정을 좀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자,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뻘건 고기 덩어리가 먹기 좋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연애나, 결혼보다는 지금 일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애는 살짝 예, 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수동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소년이 이렇게 끈을 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예, 나를 좀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시고요. 일이나 뭐 비즈니스는 주도적으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 그걸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연애에서만큼은 약간 그거 있죠? 자만추라고 하나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걸잘 못하시는 여러분들이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예. 누군가, 예.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변이고요. 태양이 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해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 걱정 마세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이니까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부의 타로입니다. 부부의 타로. 자, 완성이고요. 사랑이고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도 또 혼자인가? 올해 연말도 또 혼자인가? 자, 괜찮아요. 그런 거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분을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또 그냥 또 허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 힘들었지?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라는 말을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변덕과 변심이 있으니까요. 이 길의 끝은 어디인지 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언제까지? 진짜 나타나긴 나타날 건가? 라는 고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는 힐링입니다. 힐링.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힐링입니다. 힐링. 아이를 자, 위로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힘들었지. 위로를 해주면서.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위로와 자신감까지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분입니다. 아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고요. 토끼가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시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분들이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 거고요.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기 초록색의 타로입니다. 지금 뭐 당분간은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변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시도하시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괜히 골치만 아프고요. 잘 풀리지도 않아요.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첫 마디는 뭐다? 힘들었지. 그리고 지금 미래에서 여러분들에게 텔레파시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자,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식욕을 더 돋궈라. 자,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어차피, 이성한테, 예, 뭐,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소개팅을 나가실 필요도 없고, 예, 지금 움직이시는 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생이시라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직장인, 뭐, 회사 다니시거나, 뭐, 사업하신다면은, 일에 좀더 집중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지금의 환경에서, 자, 괜히, 뭐, 이성을 찾아 나서신다거나, 뭐, 소개팅 나가신다거나, 그런 건다 시간 낭비입니다. 예. 자, 사신의 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낭비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식욕을 더 돋궈라. 자신을 좀 가꾼다고 할까요? 뭐 피부 관리 같은 거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다이어트 같은 거또 하시면서 그리고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준비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성을 찾아 나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할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빠가 금방 나타날게.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미래의 남편 혹은 남친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 달달한 버전입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소 스윗함이 예, 한계치 초과합니다. 너무너무 막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자,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저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태양은 예, 해바라기로 상징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예요. 아주 넓게 비춥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태양의 사내예요. 자, 믿음직한 분이시고요. 굉장히 든든한 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 즐거움의 타로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즐거움에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말에서 내려선 노인으로 상징되는 휴식을 주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자, 태양도 태양이지만 이분들은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이에요. 자,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라고 적극적으로 자, 선택을 해 주실 분들이시라는 거죠. 칼을 휘둘리실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애기야, 괜찮아. 라는 자, 위로를 건네주실 분들이신데, 그 위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괜찮아, 애기야,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자, 이참 소스윗하신 분들, 예, 스윗함의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좀 약간 오그라들죠? 애기야. 뭐 이런 얘기 막 하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애칭을 약간 그 동물에 빗대서 막 하신다거나, 뭐, 하여튼 달달함이 그걸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도 태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실 분들이고요. 자, 큰 칼을 휘둘러서 여러분의 앞길을 제시해 주실 분들이세요. 자, 괜찮다, 괜찮다. 자, 이제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예. 여러분들은 자, 이 하트로 상징되고 있죠? 자, 이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단순히, 예, 연인이, 인연이 나타나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태양의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애기야, 가자. 그 얘기 아시죠? 예. 그 대사 아시죠? 자, 그랬어. 그랬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위로할 겁니다. 첫째, 애기야, 괜찮아. 스윗하면 한도 초과. 네, 괜찮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창이 피에 예,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상징하는 이 머리를 산발한 소년이죠. 이런 여러분들에게 자,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칼을 휘두를 겁니다. 예,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즐거움의 타로가 있고요. 나이스. It's time, 나이스래요. 자,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단순히 해결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분들이에요. 자, 괜찮답니다. 지금 힘드셔도, 많이 힘드시겠죠? 당연히. 예, 고민도 많으실 거고. 좀 위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8개의 지팡이와 8개의 컵입니다. 2% 부족한 거예요. 예. 8개입니다, 8개. 2% 부족하신 여러분들.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단호함. 이 단호함. 자, 사람이 좀 그래요. 내가 고민이 많고,
힘이 들고 하면은 누군가 옆에서 한두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나 공부 잘하고 싶어. 뭐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분만큼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거고요. 같이 고민해 줄 거고, 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일 거고요. 그게 연애일 거고요. 그 순간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힘이 막 나실 거예요. 그냥 태양으로 여러분들을 막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달달함이 있습니다. 달달함. 이렇게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위로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잘될수 있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 부족한, 아, 혼자 고민도 고민인데 정말 진지하게 나를 밀어주고 혹은 땡겨주고 그리고 또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거를 채워주실 분이 자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은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한도 초과, 그랬어, 그랬구나, 애기야,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애기야란 말 들으면 이렇게 좀 약간 오그라드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예, 그때만큼은 그런 얘기 들어도, 예, 괜찮으실 거예요. 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분들이라는 거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자, 요거는요, 막 같이 고민하고 뭐 그런다는 의미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이분들한테 다 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걱정거리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걸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막 무시하시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달라요. 이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요 타로 가볼게요. 자, 전차의 타로입니다. 전차의 타로. 예.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것,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힘을, 자, 이분들은 주실 거예요. 예. 큰 칼로, 예,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 고민 해결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 이분들한테 다 털어놓으시고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절대, 예, 여러분들은, 예, 자, 무시하시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비웃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자, 태양이면서 달달함이 한도 초과했고요. 자, 그리고 전차면서 칼이면서. 자, 힘들 때는 같이 고민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결정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보다 더 나서서 그 문제를 같이 방법을 제시해 줄 거고, 으쌰으쌰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랬어, 그랬구나, 애기야, 괜찮아, 위로와 함께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실 이분들. 자,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파이팅이고 잘 자실 거예요.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북타, 북타.